경남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경호가 오늘 0시부터 강화됐습니다. 사저 울타리까지였던 기존 경호구역이 울타리에서 최대 300m까지로 넓어졌습니다. 야당의 제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인 건데 여야 협치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이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터를 잡은 경남 양산 평산마을. 그동안 경찰에 접수된 사저 앞 시위 관련 사건 사고가 20건이 넘을 만큼 혼란스러웠습니다. 두 달여 전 윤석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과격 시위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글쎄 뭐 다 뭐 대통령 집무실도 뭐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뭐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 상황은 점차 나빠졌습니다. 그러면 계속 하실 거예요 이렇게? 자 죽을 거야 지금. 급기야 지난 16일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한 남성이 공업용 커터칼로 문 전 대통령 측 인사를 위협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 전날에는 마을을 산책하던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겁 없이 어딜 기어 나오느냐는 협박성 발언도 했습니다.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가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 경호 구역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사저 울타리까지였던 기존 경호 구역을 울타리로부터 최대 300m로 범위를 확장하는 겁니다. 22일 0시부터 곧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구역 내에서는 검문 검색, 출입 통제, 위험물 탐지 같은 경호 경비 활동이 수시로 이뤄집니다.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의 차원, 그리고 협치와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고,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과 평산마을 주민의 고통, 안전을 생각한다면 늦었지만 합당한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건의도 한몫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만찬 자리에서 김 의장이 직접 평산마을 경호 강화를 건의했고 윤 대통령이 즉시 경호차장에게 상황 파악을 지시하며 실현됐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